근데 남봉 씨 말에 공감이 되긴 하네요. 종래야, 근데 너왜목 상태가 왜안 좋아? 감기 걸렸습니다. 야, 그거는 뭐 내가 뭐라 못하지. 뭐 틈틈이 또 에어컨 키고 잤겠지 뭐. 에어컨은 항상 틀었는데 형 요즘 창문까지 하니까 추워. 얼었던 것 야, 지금 날씨가 얼어 죽을 날씨인데 창문도 틀고 에어컨 틀었다고? 너 병신이야? 내가 볼땐 밖이 더 추워지면 에어컨 틀은 밖에 것보다. 존나 추운데 어떻게 존나 추움. 창문을 열고 자. 나 지금 창문 열면 존나 얼어 죽어. 그니까 네가 볼 때가 아니라 그냥 고피셜로 밖이 더 추워. 아, 그래. 야, 에어컨이 18도까지밖에 못 튼다고 하면 밖에 지금 6도로 지금 에어컨이 나오는데 또라이야 이거 씨. 나도 늙었나 봐. 그래도 멋써 복귀했네. 못 근데 사가 중력이도 많이 수영하다가. 죽었다. 옛날에 반팔로 그냥 야무지게 그냥 살았는데 지금은 반팔 안 입고 다니면 바로 감기 걸리고. 제가 며칠 전에 멋써 중력이랑 허리 중력이랑 다쳤다고? 환자였는데. 아, 야, 근데 오늘은 진짜 다 아프다. 야, 멋써야, 근데 오늘 너 허리 아프면 쉬어도 돼. 왜냐면 오늘 다 아파가지고 내가 봤을 때 컨텐츠 못해. 아, 씨발 이럴 거면 왜 깨웠어? 전화 계속 왔어. 아, 계속 그래도 왔어? 그러니까 얘기는 하고 가야지. 얘기를 15분만 해야지. 살아있는지. 기운신 야, 뭐 하고 있었다고 아파서. 야, 몰랐지. 아픈 걸 말했냐고. 아픈지를. 그래, 트리님도 말하네. 아픈지도 몰랐지. 야, 몰랐어. 잠깐만. 아픈지 몰랐잖아. 야, 아픈데 몰아가지 말자. 어쨌든 그 드립 치지 말자. 그러니까 왜 갑자기 깨웠냐고 지랄하냐고 말이야. 아니 근데 맞긴 야, 하는데. 너한테 지랄했냐? 네가 깨웠어? 아니 이게 씨발 허리를 접어야지 근육. 이게 맞긴 한데 어쨌든 뿌리내리지 마 이 개새끼야. 아, 이 새끼 나한테 하는 말이야? 네가 뭔데? 이 새끼 나한테 난가? 난가? 그 정도인가? 갑자기? 그 정도인가? 야, 근데 아프니까 쉬어라. 야, 지금 드립할 때 아닌 것 같다. 보세요. 아니 근데 아가씨 허리는 쉬어야지. 병신아, 중력이고. 아니 나도 아프다는데 씨발 왜 멋사랑 중력에도 나랑 못 차별. 쉬어. 아니 넌 네가 사서 고생한 거고 허리 아픈 거는 다르잖아. 저도 사서 너도 고생한 게 있잖아. 미리 얘기하던 거. 그 새끼도 수영 가서 사서 고생한 거잖아. 너 수영해서 너는 지금 에어컨을 들어? 틀었잖아. 운동하는 거랑 에어컨 튼 거랑 같은 멍청함이야? 에어컨도 그 나름의 운기 조식이에요. 니네 알아 해. 근데 그거 씨발 내가 중재 못하겠다 이거 씨. 나는 나이 날씨에도 난 하체 개머리가 어디 있어요? 건강을 위해서 나는 빤스바람으로 돌아다닙니다. 하체는 항상 위에는 내가 지금 저지 입고 있거든. 근데 하체는 빤스바람이야. 너 하이실 좀 패션이야? 나 차라리 이러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집에서. 야, 근데 이 추운 날씨 아직도 수영하는 게 대단하긴 하다. 그러면 뜨거운 물 수영장은 따뜻해야 오메? 요즘 따뜻해? 굉장히 니네 집보다 따뜻할걸? 아, 씨, 우리 집보다. 아, 우리 보일러를 안 틀거든. 아, 우리 집보다 따뜻하구나.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 집 가면 춥다 그래. 그렇구나. 물은 따뜻하진 않은데 수영장 안은 따뜻함. 그숨안 쉬면서 수영하면 존나 숨 막히겠다. 누가 숨안안 쉬면서 하면 수영 그래. 수영하면서 야, 숨을 안 쉬면 죽지 아니 않을까? 아니 안 보통 쉬면서 방송에도 숨 막혀요. 아, 그럼 아니 안 쉬면서 이렇게 수영할 때 있잖아.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오랫동안. 근데 물이 따뜻하면 숨이 더 막히잖아. 그건 별로 안 따뜻한다니까요. 아, 그래. 아까 따뜻한 병신아. 아니 그 수영장 아니, 안이 수영장은 따뜻하고 따뜻한데 물은 안 따뜻해. 네. 아, 수영장이 따뜻하고 물이 안 따뜻해? 아, 나는 물이 따뜻한 줄 알았지. 예, 지금 술이 안 깨가지고. 근데 나는 족 같은 게뭔줄 알아? 너희들 왜 뭔데요? 나랑 술을 안 마셔주는 거야? 예? 연병 떨고 있네, 씨. 아, 네 친구들이랑 맨날 마시면서 나랑 왜술안 마셔줘, 오브라? 깸남 술려. 지금 아까 서운해서 이 삐죽 나왔다. 난 멤버랑 술 먹고 싶은데 이 새끼들은 존나. 그리고 리타야, 네가 할 말은 아니다. 인정. 톱 맞음. 이 오프라인 현실 세카이에서 만난 지 지금 한 진짜 500년 된것 같아. 야, 나 마시면 차라리 리타랑 멤버들이랑 마신다고 리타는 꼬았으면 좋겠어. 왜냐면 리타랑 마시고 싶거든? 막 대화도 하고. 악어 너나 취한 거 좋아하잖아. 얘 취하면 존나 웃겨 진짜. 아, 아니 얘 취하면 취하면 맨날 싸우고. 존나 웃긴 뭐냐면 술못 마셔 못 마셔 하다가 술을 존내 먹여 주변 사람들. 그렇지, 발냄새 맡음. 그럼 이제 다 함께 개미족이 빠지는 거야. 아, 얘가 술 취하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술 취하잖아? 각성 상태가 돼가지고 절대 안 취하는 준각성이 됨. 그 상태의 유지가 존나 오랫동안 돼. 그 취한 텐션이 막한 10시간인가 막. 그래서 존나 웃겨요. 지발냄새 맡음. 씨. 어떤 새끼냐? 지발냄새 맡음. 근데 술 먹이면 안 되는 게 약간 순익님 같으면 술 먹이면 안 되는 게술 먹이면 울어 그냥. 나 질질 짜고. 질질 짜고. 수익님은 한개 이상으로 일단 먹이면 안 돼. 한개 이상으로 먹이면 안 되는 사람이고 수익님은. 존나 진짜 진지하게 울어.
재워야 돼. 에이 너네들 얼굴이 못생겨서 미안해 하면서 존나 울어. 진짜 난 진짜 그런 사람 처음 봤어. 그 약간 주사가 존나 족같은 주사인 건 근데 처음 봤어.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기를 받아주니까 요즘 삶이 힘들어서 슬퍼 이게 아니라 이 얼굴이 못생겨서 슬퍼. 아 이게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족같잖아. 근데 우리가 달래주는 입장에서 아니야 아니야 달래줄 필요 없어. 뒷목 개세게 바래웠어. 야 진짜 이거는 술맥이면 와사바리 턴 다음에 그냥 갖다 눕히고 싶어 진짜. 아니 그게 존나 웃겼음. 그 박미타랑 순이랑 같이 술 먹을 때 박미타가 순이한테 언니 발냄새 맡아봐 하는데 순이 아 족같아 이러면서 울었잖아. 레알? 나 그거 아직도 못 봤어. 아 그러니까 수님 코에다가 발을 존나 쓰셨다니까 맡아보라면서. 아니 바닥에 떨어진 게 많아서 그랬나? 그렇구나. 방송이 아니었다는 게 더 소름인 거지. 굳이 따지면 제주도 갔을 때 악어가 샴페인 정수기였잖아. 인간 정수기. 수영장 물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악어가 입에다가 그 샴페인 돈페르뇽 뿌려줬어. 존나 배교하지 재밌지.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어? 남봉이가 빅맨 씻기고 있었고 맞나? 맞아요. 맞아요. 야 너 정신 차려하면서. 그리고 그 악어 방에서 이제 2차로 술 마시다 해서 갔는데 갑자기 핑맨이가 또 진격의 거인을 하려고 했어. 야 그것까지 지켜주자. 그것까지 지켜줘. 야 핑맨 그 진격의 거인 관련된 거는 좀 많긴 한데 썰이 그거는 아직 그 공소시효가 안 지났어. 아 공소시효 그래? 안 지나서 아직 하면 안 돼. 큰일 날 뻔했네. 진격의 거인이 두 명이지 않았나? 야, 그거는 3명, 이제 3명, 부산임 그건 3명. 아 그 부산 아 3명 부산 3명 나 딱 말해줄 수 있어. 사람들한테 알려진 진짜 주사 중에 제일 큰 게 저잖아요. 제가 뭐 길거리를 뛰어다닌다 무는 거 이게 가장 범죄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썰을 풀 수 있는 거야. 자 다른 것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썰을 못 푸는 거야. 아 근데 남몽 또라이였던 게 옛날에 회사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막 워크숍 이런 거였는데 존나 벽 치면서 이코 지랄해가지고 씨. 맞아. 중신인 줄 알았어 진짜. 발로 차는 거야. 아니 이제 파괴신. 이게 진짜 근데 진짜 이코 이 지랄하면서 쳤다니까. 그래서 존나 이 새끼 진짜 씹덕이구나 지혜도. 근데 이 리타가 나이를 먹더니 술을 안 먹어. 아 진짜 중력이 레전드 썰 있는데 진짜 5년만 있다가 썰품. 아 진짜 재밌는데 그 썰이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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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